이제 김장이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제 겨울 다가오는 거죠. 네네. 자, 일단 네. 김장을 할 때는 이 배추의 네. 크기, 배추를 네. 또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어떤 크기가 적당한가요? 너무 큰 것도, 너무 속이 안 찬 것도 맛이 없어요. 네. 근데 너무 실한 것도, 속이 너무 빡빡히 있는 것도 또 맛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때, 네. 예, 여기 이제 길이가 한 뼘, 네. 그 다음에 이제 채는 두 뼘 정도. 두 뼘. 예, 예. 자, 그렇게 이제 골라오긴 했는데, 선생님. 네. 아주 센 겉잎만 떼내고요. 예, 파란 건 떼어내고요. 저는 이 파란 잎을 써요. 너무 이걸 다 엄마들 하시고 노란 것만 쓰시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영양가가 더 많이 있고요. 오. 이거 나중에 이제 웃거지로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칼집을 한 3분의 1, 요 정도만 넣어주세요. 오. 그리고 나머지는 손으로 네. 이렇게 쭉 쪼개야 예. 나중에 절였을 때 예. 나가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렇게 배추를 쪼개는 순간부터 김장이 시작이라고 네. 엄마가 네, 그렇죠. 그랬거든요. 속이 보면은 네. 아주 꽉 차지가 않고 이렇게 있으면서 노랗잖아요. 네, 이렇게 켜켜이. 예, 예. 이게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배추예요. 네. 자, 이제 선생님, 요거를 절여야 되잖아요. 절여야 되잖아요. 저 대야에 보면은 네, 네 제가 아까 물을 좀 담아놨는데요. 네. 네, 이게 소금물인데요. 소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율이요. 이제 배추 한 포기에 네. 물 2리터, 네. 소금 한 컵이에요. 오. 그러니까는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지 하지 마시고요. 네. 배추 한 포기에 소금 한 컵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다음 물은 2리터 정도. 고구마 외워두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소금과 물의 비율이 네. 한 1대 6이나 1대 7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짭조름하게 네. 이게 이제 염도가 18도에서 20도면 좋아요. 네, 네 그 정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적셔주는 거예요. 충분히. 네, 물을 충분히.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짠물이 사이사이 들어가게끔. 네. 이렇게 적셔줘야 되는데 어떤 엄마들은 안 적셔주고 그냥 막 집어넣고 그러면은 나중에. 담궈놓는 사람 있죠. 밤새도록 담가놔도 왜 안 절여졌지? 그러잖아요. 아. 네. 그렇게 안쪽에 켜켜이 들어가게끔. 네, 소금물이 완전히 배게끔.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조직이 얇잖아요. 네. 빨리 절어요. 근데 여기는 두껍잖아요. 네. 가시 두꺼우니까 여기는 안 절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사이사이에. 오, 요렇게. 네,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겨소금을 뿌려줘야 돼요. 맞아요. 이게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 너무 이제 절여져 있고 여기는 딱딱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안 되니까 잎은 자연스럽게 소금물에 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갓 쪽에는 겨소금을 좀 뿌려서 네. 더 짜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시는 거죠. 이렇게 끼얹으면서.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네, 방법으로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김장철에는 6시간, 7시간. 6시간, 7시간.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녁 먹고선요. 예, 네, 저녁에 이제 재워놓고 아침에 새벽부터 이제 어머님들이 일찍 일어나서 중간에 네. 한번 뒤집어 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네, 한번 이렇게 바꿔주셔야지요. 네. 골고루 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6, 7시간. 네. 많게는 8시간까지 절여놓으시면 되죠. 8시간까지. 네네. 우리가 좀 미리 절여놓은 네. 게 있죠. 이렇게 절여놨는데 네. 이렇게 되네요. 이제 절이니까. 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절여가지고요. 네. 이렇게 좀 포기가 좀 작아졌지요. 이렇게 줄었어요, 선생님. 네, 소금에 절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속까지 잘 절여졌죠. 부들부들해졌네요, 선생님. 네, 맛있게 절여진 것 같아요. 안쪽까지. 네, 안쪽까지 이렇게. 네. 이 상태가 가장 잘 이제 절여진 상태예요. 오. 배추는 절이면 일이 반 끝난 거예요. 절이면요? 네네. 김장은 이제 절여놓으면 반 끝난 거예요. 절이 반 끝났네요? 끝났어요. 야. 네. 자, 그럼 이렇게 절여진 배추를 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네. 이 배추의 속재료잖아요. 그렇죠. 속을 맛있게 해야 네. 잘 절였는데 속이 이제 맛없거나 그럼요. 간이 안 맞으면 맛이 네. 없잖아요. 속을 또 좀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속 재료가 보니까 네. 요거는 뭐고요? 네. 요거 뭐예요? 갓이죠. 갓? 네. 요거는요? 요거는 대파. 아, 이거 네. 어떻게 손질할까요? 요거는요, 이제 물을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을 채치는 일이죠. 네, 근데 네. 채치는 거. 네, 채칼 좀 줘보실래요? 아, 근데 이게 채칼로 하면 네. 뭔가 별로 맛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런 네. 얘기 있어요. 손으로 그래서 네. 손으로 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방향 때문에 그래요. 아, 써는 방향 예. 때문에? 왜냐면 물을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채치잖아요. 예, 예. 무의 조직이 좀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네. 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줄을 계속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썰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결의 방향대로 썰은 거예요. 별 방향대로? 네.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물 채수 때는 결을 끊어주죠, 이렇게. 결 반대 방향으로. 결을 반대를 끊어서 이제 이렇게 채를 쓰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직이 연하면서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잘 우러났단 말이에요.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방향 때문에? 네. 손으로 썰어서가 맛이 아니고 네네. 방향 때문에 그랬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썰지 말고요. 네. 잘라서 이 방향으로 채를 치시면요.
손으로 네. 채스런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전 또 엄마의 손맛 때문에 맛있었다고. 이게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거구나. 네, 방향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이 채 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저기 채, 뭐 무채 한 20개씩 썰고 그러면 네. 너무 힘들거든요. 아, 거기서 힘이 네. 다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해서 네. 방향을 앞으로는 단면을 잘라서 단면을 그대로 이렇게 네. 써는 방향으로 하시면은요. 그러면 이제 쉽게 네.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무채까지 준비가 됐고요. 네. 무채 준비되면요. 네. 제일 먼저 이제 다른 거 준비할 동안 물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물을 들이나요? 네. 그러면은 네. 그 물을 들이면은 고춧가루를 덜 쓰고도 빨갛게 맛있게 되거든요. 오, 네, 한번 미리 물을, 이렇게? 네, 물을 좀 들여놓아 볼까요? 네.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배추 한 포기당 무는 몇 개를 쓸까요? 아, 그러게요. 네. 동치미 무 기준으로요. 네. 반 개가 들어가요. 반 개 정도? 네. 배추 한 통에. 네. 네 무가 반 개 들어가니까 배추 두 통에 무 하나 정도 쓰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 통을 담으시면 무는 다섯 개 정도. 그러면 딱 맞을 거예요. 오. 어떤 경우는 그거 가늠을 못 하셔서 속만 너무 많아서. 맞아요. 남고. 그 다음날 또 배추 사 하다가 또 저리고 아, 맞아요. 어떤 분은 하다가 속이 없어요. 네. 그러면 또 막 가가지고서 무 사오시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추 하나당 무 반 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 액젓이에요. 네. 액젓 좀 넣어주시고 저는 이제 멸치 액젓을 쓰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액젓하고 고춧가루만 좀 넣어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놓으면요. 간 밑간도 살짝 배면서 네. 그 소금 그 짠기 액젓 짠기 때문에 물이 자박자박 나오면서 네.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네. 네, 요게 잠깐 이렇게 놓으시고요. 다른 일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재료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상태로요. 예, 이렇게 이제 저쪽에다가 네. 나, 갖다 놓으시면 돼요. 저쪽에 한번 더 볼게요. 네. 살짝. 네. 자, 선생님 그러면 네. 이번에는 요 갓을 좀 썰어 볼까요? 네, 다들 썰어 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네. 요 삼총사예요. 삼총사. 네, 네. 다 아시 미나리인데요, 선생님? 네, 맞아요. 미나리는 이제 줄기만 쓰지요. 이파리 네. 거친 거 떼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초물에 살짝 담가놓으면 겉머리도 없어지고. 네. 네. 깨끗하게 씻어서. 다 이제 채가 요만하니까. 네. 뭐 다 이제, 한 4cm로 준비할게요. 오, 오늘은. 맞춰서. 네. 다 길이를 좀 맞추는 게. 네. 깔끔해 보이거든요. 미나리도 4cm. 네. 그 다음에 쪽파도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네. 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쪽파하고 미나리하고 갓은 뭐 생각보다 양이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네, 너무 많이 넣으면 주재료가 맞아요. 이제 죽기 때문에 네, 네 뭐 그 쪽파 한 단, 큰 단, 요만한 거 한 단이면 배추 한 열 포기 정도 네. 네 담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갓은 광희 씨 이 갓의 씨가 뭔지 아세요? 갓의 씨요? 네. 좀 모르겠어요, 선생님. 겨자예요. 진짜요? 네네. 가재 씨가 약간 알싸한 맛 나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것도 맵거든요. 네. 그래서 갓도 이렇게 넣으면은 향도 좋아지고 네. 매콤한 맛도 네, 증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장 또 안 쓸 수 없는 게 대파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대파를 썰으면요, 흰 부분만 쓰셔야 돼요. 왜요? 네, 이파리 쪽은 진이 나와요. 네. 빼시고요. 이 하얀 빼고. 쪽, 예. 대가리 쪽이라고 그러죠. 대가리 쓰고 이렇게 반 잘르셔가지고 그냥 채 쓰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파란 부분은 잎사귀는 안 쓴다는 거. 네. 그리고 음식이 또 깔끔해져요. 오. 이렇게 흰 부분만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재료들을 준비하고요. 속을 버무려야겠죠, 선생님? 네, 속을 이제 한번 버무려 볼까요? 근데 무엇보다요, 선생님. 네. 김장 김치 할 때 네. 젓갈에 따라서 네. 김치의 맛이 좌지우지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떤 젓갈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은 아까 이제 그 멸치 액젓 썼고요. 네. 새우젓을 넣어요. 새우젓이요? 네, 이제 이게 그 중부지방의 음식이에요. 네. 새우젓으로 네. 이렇게 밑간을 하면은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고요. 네네. 지방에 따라서는요 또 다양한 젓갈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지방은 뭐 갈치 속젓, 네. 멸치젓. 뭐 조기젓 네.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좋아하시면 쓰시면 되는 기호에 거예요. 기호에 따라서. 네. 그래서 아까보다 이제 물이 좀 들었죠. 예. 네. 빨갛게 예쁘게 들었어요. 네. 그럼 여기다가 나머지 재료를 하나씩 넣어주시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또 하나 넣는 게 이게 생새우예요. 요거랑 새우젓이랑 좀 다르네요. 네. 새우젓 절이기 전에 예. 소금 넣기 전 그 생새우예요. 생새우를 좀 넣으면 네. 굉장히 달달하고 네. 좋은 맛이 나요. 오. 저는 이제 생새우를 꼭 넣거든요. 네. 생새우 넣으시고 그다음에 새우젓도 넣어주세요. 새우젓도 넣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늘. 마늘. 네. 생강 기본이죠. 여러분들 긴장하는 네. 들어가는 재료들이요. 네. 마늘, 생강. 네. 넣으면은 저장성이 높여지고요. 네. 향신료들이죠.
그다음에 저는 설탕을 조금 넣어요. 네, 감칠맛 그냥 조미료 다른 조미료를 전혀 안 쓰기 때문에 네네. 맛도둑으로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맞아요. 네, 마지막에 하나는 매실청이에요. 어, 매실청이요? 네, 봄에 담았던 매실청을 조금 넣으면 네. 이게 이제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발효를 도와줘요. 너무 또 무지막지 많이 넣으면은 또 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만.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요거는 네. 네. 고추씨 같은데 맞아요. 저희 집 비법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어떤 맛을 내지나요, 선생님? 보통은 이제 고추를 빵가 오면은요. 네? 고추만 갖고 고추 가루만 갖고 이거는 버리거든요. 맞아요. 저는 가서 이걸 다 받아와요. 김치 할 때 조금 한 10% 정도, 20% 정도 넣어요. 네. 그럼 굉장히 칼칼하면서 시원한 맛이 나요. 매운 맛이 또 네. 난다고 하니까. 네, 네. 넣어주세요. 얼마 다 넣을까요? 네, 다 넣어주세요. 이야, 이거 네. 새롭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걸 이번에 한번 고추씨를 네? 한번 넣어가지고 김장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때보다 훨씬 시원하고 그다음에 김장이 물르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강력한 방부 네?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이 다 이렇게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버무려졌으면 나머지 이제 푸성기들을 예. 이걸 처음부터 막 넣고 비비면은 네. 풍내가 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넣어주세요. 자, 이제 쪽파, 대파, 갓, 미나리를 넣고 네. 지금부터 버무릴 때는 좀 살살. 네, 살살 버무려주시면 되죠. 정말 좀 오래 두고. 두고 두고 먹어야 네, 돼요, 배추김치. 네, 3월, 4월까지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딱 기본. 맞아요. 네, 기본만 딱 간만 딱 맞추고 잘 네? 절여지면요. 너무 여기다 여러 가지. 네. 제가 한번 욕심내가지고 그의 김장을 망쳤어요. 너무 이제 과욕을 내가지고 네. 김치가 무르고 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김장 속을 하고요. 자, 그럼 요새 이제, 네, 이제 배추를 한번 볼까요? 네, 배추를 한번 제가 예. 손질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절인 상태잖아요. 네네. 보통은 반쪽을 내서 절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야 단맛이 안 빠지고요. 네.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을 넣을 때는 여기를 좀 정리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 그 대가리 부분에 이렇게 나온 부분을 네.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속을 넣을 때는 4분의 1쪽을 내요. 이렇게. 네, 이렇게 4분의 1쪽. 네. 그래서 한 포기 딱 내서 한 식구 먹기 딱 좋잖아요. 한 번에 꺼내서 먹기도 네. 좋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파란 잎들이 있잖아요. 아까 남겨두셨죠? 네, 이거는 조금 떼놓으세요. 나중에 우꺼지로 덮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파란 부분만. 이유가 있었네. 네, 다 나중에 이게 다 쓸모가 네. 있고, 나중에 이것만 또 지져 먹어도 맛있어요. 네. 네. 한번 속을 넣어볼까요? 자, 여기 넣고 넣어볼게요. 네. 또 요때 어떻게 잘 넣으면 네. 김치가 맛있게 잘 맛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쪽부터 네. 이제 밑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얌전하게 펴시고요. 한 겹을 쫙 펴셨잖아요. 저희 엄마는 말하면 네. 켜켜이 넣으라고 그냥 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는데 켜켜이 넣는데요. 네.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넣지 않고요. 네. 이쪽 그 갓이 두꺼운 쪽에 조금 많이 넣어요. 많이 넣고 이쪽은 조금 덜 넣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균형이 맞아요. 네. 네, 이쪽은 또 두껍기 때문에 네. 속도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속 이게 내 쪽이 나오잖아요. 네. 내 쪽이 나올 때 무 반 개에다가 나머지 재료 해서 적당히 넣는 게 딱 네. 맞거든요. 네. 잘 절이고 네. 간을 딱 맞추면은. 제일 맛있는 김치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싸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잘 오므려가지고요. 네. 마지막에는 두꺼운 거로 한번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두꺼운 거로요? 네, 이걸 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근데 마지막에 감싼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흐트러지지도 않고 네. 공기와 접촉을 좀 최대한 네. 예, 하지 않게 해서 네. 잘 숙성이 되라고 마지막 김치를 이렇게 한번 오므려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네, 잠깐 둘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주실래요, 하나만 선생님? 더 할까요? 네. 이제 원래 이렇게 엄마 김치 할 때 옆에서 이렇게 한 네. 싸달라고 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다가 속에다가 네. 이제 해가지고서 막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들이 이렇게 해서 막 한번 드셔보실래요? 예. 네. 그리고 이 맛이죠. 어떤 맛이나 볼게요 또. 자, 네. 이렇게 해서 또. 간 맞니? 그러면은 너무 잘 맞아요. 맞아요. 엄마. 네. 네. 요즘은 네. 또 김치 냉장고가 너무 발달해 있잖아요. 네. 예전처럼 짜게 안 담아요. 그러게요. 네, 그 많이 안 짠 게 담아서 보관을 잘해서. 이거 먹었는데도 막 네. 그 짠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죠. 네. 이렇게 맛있네요, 선생님. 네,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죠. 예, 고추씨가 들어가 그런지 좀 더 매콤한 맛 네, 나요. 네, 매콤하면서 시원하죠. 네, 네. 그래서 잘 오므리고요. 잘 오므리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겉잎을 한번 싸서 네, 이렇게 예쁘게 싸고 네. 이것도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김치 한번 통에 담아볼까요? 이게 또 보관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보관 어떻게 해서 네. 어떻게 맛을 드려야 하는지 네. 다들 이제 김치통에 있으시잖아요. 네. 깨끗이 닦아서 물기 없이 네.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아, 물기 없이? 네, 물기 없이 완전히 말린 다음에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요. 네. 꼭꼭 이렇게 담아서 한번 꼭꼭 눌러주세요. 공기가 안 닿도록. 김치는 보관도 중요하다고요? 보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얼만큼 잘 보관하냐에 따라서 또 맛있는 김치가 되거든요. 네. 아까 우리 안 버렸던 요 욕거지들 있잖아요. 예예. 요걸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아, 요때 쓰려고? 예, 요때 쓰려고 제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덮어두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뭐 요즘은 랩으로도 하시고 비닐로도 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같은 이렇게 배추잎을 하는 게 더 맛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꼭꼭 좀 눌러 담아서 공기를 좀 빼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소금 있죠? 네네. 네. 소금을 좀 요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면요. 요 위에다가요? 네. 바로 먹을 건 괜찮은데 네. 이거 나는 한 1월이나 2월 달쯤 먹겠다 하면은 요 육거지 위에다가 네. 소금을 좀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꼭 닫아가지고요. 네. 꼭 닫아서 실온에서 한 5, 6일 정도. 실온에서 5, 6일 정도? 네. 그러면 요즘 같은 기온에는 이제 살짝 익으려고 그래요. 네네. 그때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네. 한 20일 정도 정온 숙성시켜서 네. 드시면 아주 찡하고 맛있는 김장이 완성되죠. 제가 너무 맛있는 배추김치 완성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완성시켜 놓은 배추김치를 선생님 가져오셨는데 네, 제가 지금 미리 담아왔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네. 열어볼게요. 네. 자. 와! 열자마자 그 향이 올라오는데 네네, 맛있는 네, 냄새가 나고 자,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던 게 예? 이게 이제 한 20일 됐어요. 국물도 생겼어요 지금 네, 보니까. 네, 국물 그렇죠. 국물도 많이 생겼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국물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국물이 생겨요. 예. 예쁘게 썰어서 예? 담아볼까요? 아, 네. 이렇게 금세 만들어질지는 몰랐어요. 네. 김치도 네? 요렇게 이제 걷어내시죠. 근데 이것도 버리지 마세요. 네. 나중에 요거 김치 다 먹어갈 때 요거 송송 썰어서 지져 먹으면 맛있어요. 오. 네. 요렇게 싸놨던 거 보이죠? 네, 요렇게. 또 내가 네. 한 번에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네, 이렇게 4분의 1 포기가 딱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써는 걸 불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게 너무 이제 크니까. 아삭거리면서 네, 그냥 네. 선생님. 꼭지는 따야 되죠? 네. 이렇게 버리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썰을 때 이렇게 썰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먹는 사람, 예? 나중에 여기만 먹는 사람 되죠? 맞아요, 부분이 네.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네. 이렇게 반씩 똑같이 잎새도 먹고 예? 그것도 먹게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렇게 잘라놓으면요 골고루 먹게 되죠. 네. 네. 저는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맨날 배추 잎사귀만 주시는 거예요. 예. 무슨 불만이었어요. 김장이니까 좀 푸짐하게 제가 이렇게 예? 먹을게요. 이렇게. 아, 예쁘네요, 선생님. 네. 또 모양도. 우와. 물론 이제 김치만 먹는 건 아니지만 네. 김치 하나도 좀 예쁘게 먹으면 좋잖아요. 네. 네. 자, 이렇게 1년이 든든한 배추김치가 네.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김장 1순위 배추김치 맛깔나게 즐기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잘 숙성한 배추김치를 세로로 반 갈라줍니다. 그런 다음 절반을 뒤집어 먹기 좋게 썰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부드러운 배추 이파리와 아삭한 줄기를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달콤한 고구마와 먹으면 기분까지 입맛 살리는 배추김치를 만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